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뮤직맨 베이스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뮤직맨 1999년도 오리지널. 예, 벌써 99년도면 거의 30년, 네, 27년 뭐 이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돼가는 베이스 같아요. 근데 악기가 역시 뮤직맨은 뭐 스팅레잉, 스털팅 있는데 이 모델은 스팅레이 모델인데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. 애쉬바디의 로즈우드 지판에 버드아이 메이플랙. 예, 버드아이 메이플랙인데 넥감이 굉장히 좋고 악기 무게도 좀 나가지만 아 진짜 뮤직맨 그 악기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그런 소리가 참 뮤직맨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올드 악기, 그래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올드 악기에 속하고요. 지금은 신형들이랑 다르게 나무가 건조된 게 많이 느껴지고 가성비도 정말 좋고 레어하고 오리지널 퀄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너무 훌륭한 악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뮤직맨 베이스를 클래식도 사용해봤고 또 최근 뭐 2000년 중후반까지 사용해봤는데 90년대 악기들은 처음 만져봤어요. 근데 정말로 이게 세월의 흔적만큼 악기의 그런 어떤 베이징도 잘 되어 있고 지판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냥 되게 빈티지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내추럴 바디는 항상 빈티지하니까 무게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샤더스키나 뭐 이런 악기에 비해서는 무게가 좀 무겁지만 그래도 뮤직맨 밸런스도 좋고 뮤직맨만의 스타일, 예,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뮤직맨 베이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만한 악기인 것 같아요. 예, 그 넥 상태나 컨디션 너무 좋고 외관적인 거는 그냥 뭐 딱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예, 그런 여러 가지 덴트들도 좀 있고 하지만 되게 올드한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사운드 샘플을 제가 녹음해보면서 이게 참 잘 톤을 맞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펑크 음악이나 또 되게 그런 락킹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저는 발라드에서도 이거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발라드로 예, 아주 그냥 앞에서 치고 그러면 발라드 사운드도 잘 나오고 너무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. 예,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.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예약하신 후에 덕베이스에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